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좀 영어라서 좀 어렵긴 한데 약간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처럼 종이로 빠르게 어떤 형태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런 폼을 깎아서 그 형태를 빠르게 만져서 어떤 그 제품 디자인의 선이라든지 이걸 잡았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빠르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위에 저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시제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근사한 이 실제 제품과 근접한 형태의 모형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제품이 나와요. 어떤 제품이 스케치에서 바로 이렇게 제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고 그 가운데 있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결국에 마지막 제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례 두 가지 정도를 좀 준비해서 가져와 봤어요. 먼저 다이슨의 청소기인데 이 청소기 혹시 다들 아시나요? 한 번쯤 보셨죠 요즘? 이 다이슨 청소기가 좀 유명한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공학 쪽 엔지니어인데 뭐 이 사람이 이 초창기에 다이슨 청소기 모델을 만드는데 약 5년 정도가 걸렸대요. 그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시제품을 샘플을 한 5천여 개를 만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이제 그 청소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고 또 이 청소기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진공적 청소기인데 그 세계 최초로 안에 먼지 봉투가 없어요. 이거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돌렸던 집 청소기는 그 네모난 종이로 해서 그 안에 먼지 봉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 먼지 봉투를 이용할수록 그 안에 먼지가 쌓이면서 청소기가 흡입력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려고 최초로 그 먼지 봉투가 없애서 나온 청소기 때문에 나왔을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청소기였다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거는 지금 골판지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게 골판지를 막 잘라가지고 이제 형태를 보는 거죠. 전반적인 아웃 형태라든지 이거를 체크하고 들어가야지 어떤 마지막 최종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잘못 나오면 그때부터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친 후에 마지막 제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이제 다 시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인데 다 이걸 또 보면 종이로 만들고 호수 같은 것만 이제 기성품을 이용해서 붙였 거고 또 위에도 보면 종이 뭐 그 3D 프린터도 있고 한데 보시면 이것도 종이로 만든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다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든 것들이라서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각자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나의 디자인을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스케치만으로 어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스케치만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화를 위한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싹 이런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품평회 같은 걸 같이 해요. 이제 나는 이렇게 디자인할 건데 이제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형태를 다듬고 기능을 다듬고 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고 또 다음 사례는 쉐리프 TV인데 이거는 삼성 TV예요. 삼성에서 그 부올렉 형제 그 앞서 그 디자이너 수업 때 나왔던 그 보울렉 형제가 디자인한 건데 이 TV 자체는 그 기존의 그 프레임 TV가 아니라 어떤 TV가 하나의 가구적이거나 좀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된 TV고 이 TV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런 프레임 같은 거는 다 종이로 만든 거예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또 이런 프레임 같은 거는 3D 프린터로 뽑아서 보거나, 또 얘는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전에 자르기 쉬운 나무로 먼저 잘라서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죠. 이게 골드폼 잘라서 여기 위에 간단하게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모컨 만들기 전에 이렇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든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서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나온 모형들을 가지고, 두께는 어떤지, 어떤 얇기는 어떤지, 어떤 디자인의 라인은 어떤지, 이걸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도 아마 다음 주 수업 때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오늘까지 만든 것들이라든지 스케치를 가지고 좀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1대1 이렇게 멘토를 하면서 어떤 가이드를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디자이너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다른 수업 학생분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디자인이 좀더 발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한번 요 TV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쉐이프 TV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이런 굉장히 많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TV가 디자인됐다는 걸좀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좀 예시들을 좀 가져왔어요. 저걸 가지고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만드나. 요거는 그 보통 프라이팬이라든지 어떤 손잡이를 디자인하는 과정 같아요. 근데 요거에 이거는 파란색인데 저기 노란색 폼이랑 같은 재질이에요. 이제 저거를 칼로 깎거나 그 핸드 열성기 저번에 보여준 걸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좀 형태를 빠르게 잡아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잘 깎이고 사포질을 좀 했을 때 되게 잘 갈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보고, 그 위에 이렇게 라인을 긋는 이유는 이런 라인을 그었을 때그 안에 있는 굴곡이라든지 이런 게좀더잘 보여요. 지금 그냥 그 라인으로 된 형태보다 그 위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가 어떻게 이렇게 라인이 흘러가는지를 좀 보려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계속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어떤 게 올라간다 하면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그 위에 또 그림을 그리면 어느 정도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잡아가는 거고, 또 아래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계속 어떤 크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오늘은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이런 예시를 많이 가져왔어요. 이것도 보면 위에도 보면 저거 폼을 잘라가지고 저분은 주전자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깎기가 쉬우니까 저렇게 깎아가면서 어떻게 손잡이를 만들지, 앞에 물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잡을지, 뚜껑을 어떻게 잡을지 잡아가고 있고, 또 굳이 폼만 쓸 이유는 없고요. 폼을 쓰면서 어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무를 한번 꽂아봐도 괜찮고, 어떤 끈 같은 걸 쓴다면 그 위에 끈을 올려봐도 괜찮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실제 비유로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 이게 이렇게 콜라 플라스틱 페트병에 어떻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 그거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는 치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꽂아보고 이렇게 맞는 치수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잡을지 예상을 하고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는 단계 같고, 그래서 이 단계 자체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단계랑 똑같은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위쪽에는
손잡이만 지금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저거를 깎아서 이제 손잡이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골드폼을 잘라서 잡아보고, 어떤 이 안에 구멍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잡아야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부피감이 있어야 돼서 저거를 많이 써요, 골드폼을. 근데 또 빠르게 외형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종이도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면서 빠르게 잡아볼 수 있는, 형태를 잡아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쇼파 같은 거를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형을 잡아갈 때, 그래서 오늘은 종이도 좀 이렇게 구비를 해놨어요. 종이 같은 거 잘라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의 지금 책상이겠죠? 지금 하고 계신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동시에 이렇게 잘라보면서 이 스케치의 실제 외형을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계속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이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옆에도 보면 보통 가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구 같은 거는 먼저 1:1 스케일로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스케일 비율로 해서 먼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봐요. 보면은 저것도 종이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형태라든지 구조적인 거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스케일로 해서 작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보면, 저 오른쪽 위에 의자는 다 지금 종이로 해서 만들어 본 거고, 아래는 가방이에요. 가방을 이제 골판지 같은 건 아무래도 종이보다는 좀 더 단단해가지고, 그 조금 이렇게 형태감을 잡는 목업을 할 때는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런가든지 이런 이렇게 모형 만드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알파무브나 이런 데 가면 건축용 모형 재료들이 많은데, 또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좀 구비를 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는 만들어 가면 되고, 보면은 이제 위에도 이제 종이로만 이제 해서 좀 전개도를 해서 만든 건데, 대략 종이로만 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이 만들지 형태적인 게 이미 다 나오죠. 이제 이 정도 샘플이 나오면 사실은 이 종이만 들고 가서 어떤 나무로 만들겠다 하면 그 나무 업체에 가서 이 정도만 들고 가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또 그 전문가는 뭐 어느 부분은 라인은 좀 만들기가 힘들다 하면 거기서 바로 그런 라인 같은 걸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 나오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는 순차적으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이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한번 폼으로도 만들어 보고, 어떤 3D 프린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형태에 어떤 재질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재료의 재질로 해서 완제품이 되는 경우, 오른쪽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책상하고 똑같죠. 지금 저기 있는 이 또 커팅 매트를 깔고 이렇게 잘라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기보다는 제일 뭔가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재밌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보고 쉽게 만들어보고 계속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이라서 좀 더 재밌게 오늘부터는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자기 같은 것도, 도자기도 하기 전에 종이로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보고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건 다 종이로 만든 것들이에요.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하거나 이거는 이제 어떤 도자기의 그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잡기 위해서 좀 얇은 종이로 한것 같아요. 얇은 종이로 할 경우 그 곡선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쉽고, 만약에 이런 곡선이 아니라 어떤 탄탄한 일률적인 어떤 곡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하드한 종이로 하는 게 편해요. 이거 보면 이것도 종이로 만든 건데, 이렇게 칼선을 일정하게 내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구부리면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론을 준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이 과연 디자인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계속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물어보고,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이런 발표회를 한번 가질 거라는 것만 좀 예고를 드리고,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밑면이 좀 튀어나가죠. 이게 요거 두께를 감안을 안 하고 해서 그런 건데, 지금 튀어나간 부분을 여기 요만큼을 살짝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한건 아니죠. 얘를 이만큼을 잘라야 돼요. 아마 얘도 잘라야 될 거예요. 얘도. 여기 좀 밀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는 자르고, 얘는 좀더 튼튼하게. 얼추 이렇게 됐고, 걔를 자르고 이제 붙여야 돼요. 어디 붙여요? 얘를 자르고 먼저 아래로 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좀 고정을 시켜야지 이제 거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를 자르면 돼요. 네. 네. 이거는 체크 안 했죠? 아, 이거 체크했어요. 했어요? 여기. 얘 거의 외곽이 다 나왔죠. 꽤 어때요? 사이즈? 생각했던 그 느낌의 사이즈예요? 밑면이 너무 느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그 스케치만 했을 때는 약간 몰랐던 그 괜찮아요. 사이즈를 이제는 그죠. 여기랑 들어갈 거를 이게 디자인은 있는데 지금 아마 정확한 수치가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되게 특이해요. 왜요? 되게 특이한데요? 비율이 아니 특이해서 이런 거 많잖아요. 문구점 가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타일도 이렇게 넓어서 아 이거 지금 넓어진 느낌 이렇게 파일꽃 이거 원래 이거 없잖아요. 여기 앞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여기다 넣어요. 넣을 거 치수를 재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칫솔가 안 나왔어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자로 재면서 한번 잡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반이 나오고 여기는 꽂는 거. 얕다. 얕다. 얕죠. 아니 근데 안에 뭐 차 같은 거. 네, 티백 같은 거.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비율 이상해. 아니 비율이 특이해서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근데 이게 집에 두께 너무 크지 않아요? 내 집에? 괜찮아요. 그러면 볼 거 많으니까. 이게 너무 높으면 낮춰도 되죠. 아, 맞아. 그래서 한번 트럼프는 이 정도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다 가려질 필요까지는 없으면 얘네가 지금 다 가려지잖아요. 다 가려질까지 필요가 없으면 일단 얘를 첫 번째 모델로 해서 너무 높다 하면 좀 줄여도 되는 거고 여기서 재료도 아낄 겸 많이 들어. 재료도 아낄 겸 짝이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만들어 봐요. 얘를 그죠? 두 개가 나무로. 네, 높게 놓으세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뭐 일단 여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가 네모나게 마감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아니면 그냥 약간 이러면 이게 뭘 넣었을 때 세울 수, 그냥 바닥에다가 세울 수 있게 너무 가려지긴 하죠. 형식으로 이게 좀 와인 이렇게 위에가 좀 보여야 이렇게 들어가서 종이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넣었을 때 보드로 자르면 살짝 뭐가 들어있는지 좀 얘 말고 네 종이로 일단 작게 네 이거를 한 10분의 1로 그러면 줄여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얘가 30cm 이거를 한번 잡아봐요. 아니면 줄여서 종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크기라든지 이런 비율을 조금씩 더 잡으면 되거든요. 실사이즈로 어차피 구조나 형태 같은 건 많이 안 달라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는 아니고 이거 자르는 거 이거 다 잘 잘랐어요. 선생님 잘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커졌나? 네. 그 전에 보여주셨던 영상에서 네. 이 위에 그거? 이렇게 나무 아, 이렇게 된 거를 밑쪽으로 이렇게 붙이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저 폼보드를 이용해서 잘라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 만약에 폼보드가 힘들면 그냥 요걸 써도 되거든요. 그래요? 요거 옆에 단면을 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삼각형으로 걔를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두세 개 정도 붙이면 쟤를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형태로 자르기가 힘들면 얘를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안 하고 좀 곡선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이게 너무 뾰족하죠? 그래서, 예, 네. 이거를 그죠? 네. 네. 이러면 15cm가 안 되는데? 아, 요 맨 앞까지 안 나와서요? 여기까지 안 돼서?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예, 너무 짧아지는 게 아니니까. 아, 지금 보면 그렇게 되면서 보면 되고 요 정도면 충분해요. 아, 네. 거기까지 오면 이렇게 매달았을 때 충분히 다 버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얘가 뭐 너무 높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뭐 여기서 끝나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네요. 여기서 끝내면 뭐 여기가 뒷공간도 좀 더 보이고. 아, 안 돼. 왜냐면 쟁반을 넣어야 되니까. 아, 위에 이렇게 쟁반을 이렇게 딱 올려야 되니까 이게 위에 이런 쟁반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얘 없어도 뭐 이게 뭐 그러네. 아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다. 여기 뜨는 게
요건 어때요? 이렇게 계속 한번 비율을 보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어떤 게 들어가요? 정확히 화장품이나 화장품? 시럽통. 시럽통? 시럽통이랑 화장품이 같이 들어가요? 시럽통이랑 두 개인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근데 시럽통이 시럽통은 하나 안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럽통이 생각보다 두껍죠. 그냥 페트병, 페트병 사이즈. 얘보다 더 그 페트병. 이게 더 파이 지름이 더 크죠? 얘보다 페트병 사이즈인데? 페트병이 얘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게 시럽통에 들어가려면 요 정도요? 근데 만약 M에다 하면 여기다 하는데 약간 지루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비율이랑 여기 비율이랑 1대1이잖아요 거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대1 비율이 돼버려 가지고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자르면 좀 이렇게 비율이 다양해져서 좀 더 형태가 좀 더 다채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잘라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얘가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요것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뒷공간에 뭐 놀 만한 게 없으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1대1 비율 같아요. 여기랑 네. 여기랑 이렇게 위에서 그죠? 살짝 들어가는 거 같아요. 살짝?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선반을 떠서 요렇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트레이 이런 거 요 정도면 트레이 괜찮지 올리고 좀 확보된 공간을 사용해서 좀 더 여기 많이 올릴 수 있고. 와, 와인 먹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한번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테이프를 붙여서 완성을 시켜보면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나무 티수에, 나무 두께에 맞춰서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2cm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2, 막 이렇게 1.9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무가 나오는 티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차이가 남았자 한 2mm 뭐 이렇게 차이니까 1.5나 2 그 안에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는 방법 말고도 아니면 이렇게 끼는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도 튀어나오고 얘도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런 방법 지금 여기가 되게 고민이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랑 얘가 1대1 사이즈예요? 이거 선반이죠? 책 선반은 아니고 약간 아니, 그냥 이런 소품 선반. 약간 아니요, 이거 자른 거 아니야? 이걸 쓰는 건데. 아 그래요? 충격이에요 진짜. 아 여기 이만큼. 누가 하셨어요?
이만큼 자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아니요. 아, 여기 쓰려고 그런 거요? 네, 이게 지금 쓰는 부분이고 얘가 버리는. 아, 그러면 이만큼을 잘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 제가 잘라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그렇구나. 얘가 센치가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가 필요했던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자가 자? 아, 이거 되게 필요하신 거예요? 아, 그냥 자고 갑니다. 두께가 1cm죠? 네, 두께는 1cm고 두께 1cm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 아, 여기 선을 그어놨네, 요거. 네, 처음엔 여기로 시작하려다가 삐뚤한 아. 것 같아서 반대편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연필들이에요? 네. 안쪽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봐도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버리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안 되니까 원래 이게 더 큰 게 있으면 그냥 툭 자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아, 위에 걸 그럼 버려야겠구나. 혹시 몰라서 쓸까 싶어서 따뜻하게 자르려고 2cm 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칼로 안 잘려가지고. 네, 칼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5mm, 9mm, 15mm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9mm가 맞을 것 같아요. 얘는 1.5cm인가? 15. 아, 예, 1.5.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만들고 그냥 어떤 합판 살까나. 비싸죠? 생각보다 싸요. 이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사는 거보다 훨씬 싸요. 이 나무가 되게 이뻐요. 무슨 색깔이에요? 나무 색깔이에요? 그죠, 나무니까. 나만 지금 4.5, 9mm, 아니, 근데 그게 요즘 많이 써요. 가구 만들 때라든지.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원하는 대로 재단을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건 것처럼 다 해주면 돼요? 그렇게까지 안 돼. 네모나게만 잘라줘요. 네모나게만. 그러니까 이런 각도 정도는 뭐 직접 잘라도 되니까. 제가 이게 이런데. 일단 합판을 어떻게 톱질해요? 그죠. 그래서 톱질만 톱질 정도만 해볼게요. 여기서 톱질해요? 그죠. 무슨 말?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할 수 있죠. 커팅을 맡겨도 되긴 한데.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가 나야 돼. 이제. 이게 만약에 9mm가 됐으면 이제 여기가 9mm까지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정확한 몇 개가 해서 재단을 왔는데 이게 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얘 두께 9mm를 생각해서 그죠. 9mm를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여기 좀 잘랐잖아요.
요거 그게 요거 두께를 아마 빼고 지금 계산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9mm로 가정면 될 것 같거든요. 9mm 정도면. 15는 또 좀 너무 두꺼울 것 같고. 이거보다 색깔 진한 거 있어요? 다 이 색깔이에요? 얘가 색깔이 좀 랜덤인데 요거보다는 좀 진해요.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랜덤으로요. 이게 요 중에 여기 보면 같은 나왕이어도 색상감 보니까 균일하지 않으니 요 안에서 와요. 아마 요 정도 느낌이에요, 요 정도. 별로 여기냐고? 여기다가 근데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나무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마감재를 바르면 얘가 좀 더 어둡게 올라와요. 마감재요? 네. 페인트 같은 거예요? 페인트 같은 건데 나무용 오일 같은 거 바르거든요. 네. 근데 오일이 색깔이 있어요? 네, 나무가 먹으면 더 이렇게 진해져요. 안 예쁠 것 같아요. 이 나무가요? 그러면 나무를 좀 검색해보죠. 만약에 어두운 걸로 하고 싶으면 월넛이나 윌넛? 네, 월넛이랑 멀바우 요런 게 좀 어두워요. 나무 이름이에요? 네, 그냥 월넛, 멀바우 치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장미목. 이거는 원목이에요? 일단은 원목인데 요런 얇은 판은 사실 원목이 잘 안 나와요. 없죠? 네, 잘. 이것도 사실 원목이에요. 근데 합판인데 어떻게 칠해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직접 칠해야죠.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감 오일을 바르면, 어두운 톤의 그 마감제를 바르면 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그 오일이 좀 매끄러울 수 있어요? 부들부들. 까칠까칠한 거. 그럼 오일 바르면 되겠네요. 이거 시켜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좀 진한 애들이 좀 비싸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얘가 좀 저렴해요. 저렴한 날 저도 써봤는데 마감재 오일 바르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지금 보면 이름이 나왕이에요? 네, 나왕. 나무 이름이 나왕. 이름이 나왕 나무, 나왕 이런 나무거든요. 그 아까 보여줬던 게 괜찮냐고 물어봤던 게 아니 무슨 이 정도 괜찮냐고 하는 거야. 마감재 오일 바르면은 이렇게 돼요? 아마 요 정도로 어두워질 거예요. 더 어두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있어요. 나무용 스테인 오일. 네? 나무용 스테인이 있어요. 스테인? 스테인이라고 그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뭘 발라요? 네, 그냥 그것도 바르는 건데 바르면 충분히 어두운 색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무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나무결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스테인? 네, 스테인 오일 같은 거. 오일 바르고 마감재 발라요? 이거 자체가 마감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바르면 이미 마감이 되는 거예요. 얘 말고 이걸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마감재라서 어떤 그냥 그 나무 자체를 좀 살리려면 그냥 오일 같은 거 발라서 그 나무 살리는 것도 사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구입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같이 쓰면 되니까 다 같이. 여기 있는 거. 그죠. 만약에 다 같이 필요하면 어차피 그거 사도 다 못 쓰거든요. 요거를 할 때 어차피 한 아직은 시킬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아, 되네. 이게 커팅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이런 커팅하는데 1,500원이라 하거든요. 커팅하는데요? 네, 커팅하는데 이게 뭐 원형으로도 얘가 커팅을 해주고 이런 각도 화성 커팅이나 이런 게 다 되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를 타보면 옆면 하나, 뭐 밑면 이게 밑면이죠. 만약에 밑면 하나가 얼마냐면 30에 300이죠. 미리니까 300에 3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2,12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두 개면 한 4,000원?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한 2만원 정도 재료 값이 나올 거예요. 대략. 그 배송료 있어요? 배송료가 있죠? 얼마인데요? 아마 2,500원.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고 뭐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타 같은 거 박는 건데 만약에 이게 또 어떤 구조를 줘서 이게 막 들어가고 이렇게 껴맞추게 하려면 또 좀 달라지죠. 처음에 뭐라고 하니까요? 뭐 타카를 끼려고요? 응, 어떻게 결합하고 싶어요? 타카나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약간 저기 하신 분 보면 그거? 이런 식으로 이제 껴맞추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그죠? 때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서로 커팅을 해주면 탁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도 또 망치 때려 막아야 되잖아요. 본딩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걸 본딩이라고요? 네, 본드칠을 해서 또 붙이긴 해야 돼요. 껴맞춤도 이런. 아, 이렇게 끼면은 본드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으면. 저는 그냥 때려 박을래요. 그러면 네. 대신에 할 때 나중에 그 너무 이 우엉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춰가지고 여권을 정말 좋아해요. 사장님 그때 저번 달에 9월에 영동 와서 여기가 뭐가 박히는 척 사장님이 뭐. 계셨어요. 뭐가 박히는지요? 이게 뭔가가 여기 박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딱 간격을 해서 지금은 대충 찍어서 안 잡는데 이렇게 그 못의 간격도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거에 여기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달지 않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요? 어, 나중에 그래서 식사할 때 하면 되고 지금은 그러면 얘 정확한 치수를 이제 두께를 9mm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9mm로 잡았으니까 이걸로 맞춰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게끔 그 도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이 와 있어서 9mm가 있어요. 이거 지금 5mm로 3mm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굳이 만들 다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도면상에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청소는 진짜 6만 원에 가던데? 9mm 이걸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조각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옆면들, 이게 뒷면, 그리고 지금 이게 아래면, 이게 여기면, 이게 요면, 그리고 이게 요거.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게 9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가 9mm가 나오니까 여기 처음에 30으로 잡았으니까 이 30이 나오려면 그 30에서
300이죠 이거 30, 300이죠? 30cm였는데 미리로 따지면 300mm에서 18mm를 이제 빼야죠. 나는 유튜브 보니까는 맥주 이게 아는 사람 두 명이 거의 개인적으로 같은 저는 훨씬 이거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나오겠죠. 요런 계산이에요. 수학인데 약간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요 크기가 딱 했던 대로 300mm, 30cm가 나와. 이거 9cm, 여기 9cm. 아니죠, 9mm. 9mm. 3, 그래서 보통 미리 단위로 많이 디자인 쪽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9, 300이니까 300에서 18을 그냥 빼면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야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빼요? 그죠, 다 빼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애들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은 건 좀 편할 거예요. 얘네 치수들 이거 9고 9니까 이거 뺀 값을 뺀 값들 늘어가고 그러면 얘도 좀 달라지겠죠. 정확히 30으로 짜면 안 되겠죠. 18을 빼. 그죠. 9 빼고 근데 또 얘는 정하면 돼요. 얘를 안으로 넣을지 아니면 밖으로 빼버릴지. 근데 안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어서 얘도 똑같이 조금씩 빼지는 거예요. 그거 정도만 계산. 일단 다 18 빼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만. 왜냐면 이게 어디 빼요? 그러니까 요 면도 원래는 이게 300이잖아요. 30cm잖아요. 여기 빼고 그런데 9mm씩 줄어드니까 빼고 여기도 빼야 되고 여기도 빼야 되고 앞면. 네. 그리고 또 여기 윗면도 빼야겠죠. 그래서 뭐 이게 여기 세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랑 여기 세로 길이까지 다 빼야겠죠. 여기 다 빼라고요? 그죠. 그래야지 이걸 꼈을 때 30cm가 남으니까. 똑같이 9고 18mm? 그죠. 1.8cm요? 18을 빼면 280이죠. 그저 수학을 못해서 1.8cm 아니에요? 뭐가 280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18을 300에서 18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8.2mm 이렇게 되는 거죠. 2cm cm로 하면 좀 어려워요. 그냥 미리로 말하는 게 편해요. 10cm가 100mm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30cm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공식을 더 따요. 이건 센치 기준이고 센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좀 바꾸면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 그죠. 18. 여기서 18씩을 빼는 거죠. 200 뭐라고요? 200? 282. 18은 282. 그러니까 여기가 282가 되는 거죠. 2.82cm 되는 거예요? 28.2cm. 거기에 2.82cm? 28.cm로 따지면 2가 되고 왜냐면 여기가 9mm니까 그러면 1.8cm가 계속 사이드에서 깎이니까 딱 맞으면 이렇게 했을 때 30cm가 나오잖아요. 이 길이가 그래서 빼는 거예요. 요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그냥 이렇게 했던 대로 30cm로 가면 얘 길이가 31.8이 돼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랑 좀 달라지죠.
여기 이 밑면 길이가 31cm 정도 되나요? 31cm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딱 맞추려고 했는데 딱 맞출래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거기서 점 2까지 재단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맞추면 돼요. 여기가 28.2cm가 되고 여기가 9mm이고 여기가 9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맞추면 30c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30cm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30cm잖아요. 얘는 원래 사이즈로 하면 만들었을 때 사이즈가 28.2가 돼야 그죠? 그 28.2가 돼야지 이걸 다 조립했을 때 요 사이즈가 지금도 보면 아마 좀 넘었을 거예요. 원래는 딱 30cm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치수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근데 이 두께들 때문에 지금 35가 됐잖아요. 36 그죠? 총 길이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30cm로 맞추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생각을 해서 요걸 뺀 값을 요 안에 변이 돼야 된다는 거 뭐, 알겠죠?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냥 원래 30cm인데 그죠 그죠 지금 9mm, 그죠, 그죠, 28.2가 그죠. 되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도 그건 똑같이 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를 딱 지금 넘죠?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도면을 만들려면. 이거는 어떤 큰 구조만 보려고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실제로 만들려면 이런 두께까지 계산을 해서 이것들의 정확한 치수를 잡고 그것대로 재단을 해서 이제 막 만들면 돼요. 다음 수업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시 이렇게 좀 치수를 한번 디자인은 픽스예요, 그러면? 네? 디자인은 픽스예요? 픽스? 어. 아, 네.